이제 멋있는 저건물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진을 짠! 이렇게 바꿔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그냥 일러로 가져왔을 때는 색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사진의 면색과 선색을 자유롭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펜툴을 이용하는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기능이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원하는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폴더에서 드래그 하시거나 아니면은 파일에서 플레이스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일단 임베드를 시켜주시고요. 이미지를 파일에 포함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펜툴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벡터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런 경고창이 나왔을 때는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바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계가 그렇게 뚜렷해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프리셋에 가보면 일단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흑백으로밖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3가지 컬러, 6가지, 16가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 방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가지 컬러, 그리고 좀 더 사진과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싶다면 여기에 하이 피델리티나 아니면 로우 피델리티를 눌러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상단으로 와서 익스팬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변한 거 확인되시나요? 자, 지금 이게 그룹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룹을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Ctrl Shift G를 눌러서 언그룹 해주시고요. 그다음 밖에 눌러서 해제했다가 이렇게 배경만 선택을 해보시면은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사진을 벡터화 시키는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여기서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전체를 선택해서 상단에 리컬러 아트워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제너리티브 리컬러를 사용해주시면 좀 더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 좋은데요? 굉장히 멋있는 작업물이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실루엣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전체 선택해서 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게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펜툴이 없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진 색상 바꾸는 거 이제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